기본 김밥 못지않게 손님들 취향이 맛있는 김밥. 오. 매콤함과 아삭함이 매력인 고추장 김밥입니다. 야. 고추장 김밥이라고 허투루 만들 소냐? 이 김밥도 주인장 정성으로 시작한대요. 볶음 고추장 만드는 건데요. 재료는 앞다리살이 지방도 좀 있고 고기가 더 좀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고기가 잘 볶아질 동안 고추장 김밥 맛을 좌우할 이장의 무기가 등장했는데요.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거라지요. 이게 4년 된 내실청인데요. 돼지고기 잡내를 없애주고요. 깊은 맛을 내는데 쓰이고 있어요. 먼저 볶은 고기에 천일염과 매실청을 넣습니다. 고춧가루는 고운 것과 굵은 것을 섞어 넣는데요. 매콤한 맛에 새빨간 색감까지 더하기 위해서라죠. 화룡접정으로 주인장이 직접 담근 고추장 등장! 작년 봄에 담근 거니까 1년 됐죠. 양념된 볶은 고기에 주인장이 직접 만들었다는 고추장까지 더하면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단맛을 지닌 약고추장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고추장 김밥 한번 말아볼까요? 먼저 밥 위에 기본 재료부터 차곡차곡 올리고 주인장의 정성으로 탄생한 약고추장을 듬뿍 짜 올립니다. 고추장이 새지 않게 하려면 깻잎과 청상추로 덮어주면 된다죠. 이제 조심조심 말아주기만 하면 한번 맛보면 자꾸 손이 간다는 고추장 김밥 완성입니다. 적당한 매콤함에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의 감칠맛과 은은한 단맛이 느껴진다. 밥에 먹어도 맛있겠어요. 생각보다 엄청 맵지는 않고 또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감칠맛 나고 살짝 매콤하면서 고기의 향이 좀 풍부하게 나는? 김밥이지만 비빔밥 한 그릇 먹는 그런 충분한 포만감이 느껴진다. 고기도 씹히고 상추도 있고 해서 저는 입안에 참 잘 어우러집니다.